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실화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자, 사연 가기 전에 우선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도 사연 보내준 이 사연 이야기하고 현재 사연에 얽힌 그 장소에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겪었던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마 방송을 1년 전부터 시청했던 구독자입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1년 전부터 시청해 왔지만 또마 방송에 나오는 귀신들 하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냥 오바고 꽁트 오는 것 같아서 재미있어서 시청했습니다. 세상엔 귀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자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실화 이야기예요. 이 사연자는 방금도 말했듯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하고 믿고 있었던 친구야. 사연자가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이터에서 할게 없는 거야. 뭐할 것이 없는 거야. 총 5명이 모였어. 5명 모였는데 할거 없어가지고 친구 하나가, 야, 우리 저 땡땡땡에 있는 거기 폐모텔이나 한번 가거나. 친구들이 할 것도 없은 게 다들 응응 가자 가자 응 가자 해 해가지고 여기 장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연자는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아, 여기 가면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무서움과, 뭐 설렘이라고 말하는 건좀 이상한가? 그런 마음으로 맨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는 덜덜덜 떨면서 왔었지. 근데 여기, 그때도 친구들 여러 명이서 왔어. 와가지고, 이상하다, 여기. 친구들끼리 처음에 왔을 때도, 여럿이서 왔을 때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질 않고 그냥 그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사연자는 그때부터, 아, 또마 방송. 그래, 주작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여기를 왔어. 왔는데, 그때마다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빈폐 모텔인 것뿐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빈 건물. 그날 역시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왔단 말이야. 친구들 5명이서 1층을 둘러보고 또 2층을 3층도. 그렇게 둘러보는 도중에 사연자는 그래도 오늘은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여기를 1층부터 둘레둘레둘레둘레둘레 둘러봤는데 역시나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아, 우리 내려가자. 내려가자. 차로 가자. 괜히 왔다야, 여기까지. 내려가자 하고 차에 탔어. 타가지고 갑자기 친구 하나가, 야, 우리 그냥 여러고 하지 말고, 여러 하지 말고 그냥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이 여기 혼자 돌기 해보자. 사연자도 그래 해보자. 뭐 내가 뭐 겁도 없는 귀신도 없는데 여기 둘러보면 되지, 둘러보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사연자는, 설마 내가 걸리겠냐,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고 가위가위 보호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야. 혼자 들어간다는 생각에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항상 나는 겁 없는 사람, 다른 친구들 예기 겁쟁이들 이렇게 했던 애라 전혀 무섭다는 그런 티는 안 내고,
조금 무서웠다 해. 힘을 안 내고 불렀지. 불러봤지 이제 1층. 사연자도 친구들하고 여럿이 갈 때는 무서움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들어가니까 무서움 중이 좀 밀려오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렇게 혼자 여기에 있으니까 무섭지. 자꾸 이상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무섭지 안 무섭겠어. 여러 명이서 온 거랑 혼자 온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 1층을 둘러보고 2층을 올라갔어. 올라가서 2층을 두둑두둑두둑 둘러보고 창문에다 대놓고 친구들한테 손 한 번 흔들어주고 아 나 여기 2층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다 2층 와고 흔들고 이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복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굵고 짧게 남자 음성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뭐라고 했나. 하지만 사연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도 없고 짧고 굵게 싹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더 무서움이 팍팍 밀려오는 거야. 아 내려가겠구나. 아 내려가볼까 어쩌구나. 그리곤 어렴풋하게 검정색 형체가 살짝 보이고 하얀색 연기 같은 게 보였다고 했어. 그런 게 보이니까 아 이 새끼들이 나 놀려주려고 여기 올라왔구나. 최대한 태연한 척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복도를 타고 두벅두벅두벅 걸어서 야 나 놀래켜 주려고 여기 왔냐 이런 걸로 나 안 무서워해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계단까지 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단까지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려고 했다 하면 놀리고 얼른 도망가려고 했으면 발자국 소리가 톡톡톡톡 났어야지. 맞아. 그리고 이 복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근데 계단에서 이렇게 봤는데 계단에는 아무도 없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1층까지 막 뛰어내려 가서 친구도 있는 데서 팍 가가지고 야 너 여기 위에 올라왔었냐? 올라왔었냐? 근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들 폰 갖고 놀고 있어. 폰 갖고 놀고 있단 말이야. 폰 놀고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친구들이 왔었다가 뭐 차 문 닫히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들렸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거야. 그렇게 하고 친구들은 얼른 차에 타가지고 태연한 척 야 얼른 집에 가자. 하지만 사연자 속으로는 와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것이 귀신이었나? 뭐였지? 세상에 귀신 없는데? 이건 뭐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 얼른 집에 가자 태어난 척 갑자기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집이 자기 입으로도 귀신은 없다고 했는데 귀신을 봤다는 것도 자기가 좀 이상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을 갔어. 집을 갔는데 그 모텔을 혼자 갔다 나온 뒤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여기 승모근하고 이 어깨가 엄청 뭐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근육이 묻힌 것처럼 여기가 여기도 막 하고 팔도 막 엄청 막 이런 데도 막 재리고 여기도 또 재리고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막 뭉치고 그러면 여기 막 엄청 막 돌 올려놓은 것처럼 막 뭉치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아파. 어깨도 재리고 막 괜히 막 뭐 막 그래. 자, 그래도 출근은 했지.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바쁜 거예요. 배달이 엄청 많이 한 거. 갔다 왔는데 또 일 있어 불고 또 갔는데 또 일 있고 막 일이 밀려오고 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안 그래도 몸 아파 죽었는데
몸 아파 죽겠는데 일이 계속 밀려온 거야. 막 힘들게 한참 배달을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티에서 누가 되게 싹 앉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싹 앉는 느낌. 사연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 어깨로 검정색 형체의 손이 싹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싹 보면은 정확히 안 보여도 이 옆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뭐가 보이잖아. 이렇게 보면 그거를 봐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오토바이 중심이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인도를 타가지고 벽에 부딪히고 그렇게 사연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지. 사연자가 눈을 떴어. 다행히 사연자는 죽지는 않고 다행이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깨어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맞지? 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6일 만에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돼. 자, 그게 무엇이냐. 같은 병실에서 쓰고 있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병문안 누가 왔어. 왔는데 그 병문안 온 사람이 무당이었던 거야. 무당인데 병실을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무당이 이렇게 내 쪽을 쳐다봤다 이거요. 사연자 침실을. 그리고 혼잣말로 어찌하셨구나 하면서 하고 엄마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요? 예, 우리 아들이요. 아들 뒤에 보니까 남자 귀신이 붙어갖고 있네. 남자 귀신이. 봐봐. 뒤에 이렇게 지금 업고 있잖아. 업고 있다. 그래서 사연자가 여기 어깨가 그렇게 무겁고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 엄마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믿겠어? 안 믿지? 아니, 뭔 소리 하냐고 하면서 대뜸 무당한테 엄청 뭐라 해본 거야. 안 그래도 아들이 지금 아파고 사고 나고 응? 온몸이 아파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 들으니 엄마랑 기분 좋겠어? 안 좋지. 아, 나 뭔 쇠소리냐. 나 무섭다. 이런 흉가 체험을 한다고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가. 그래, 가도 귀신이 안 붙을 수도 있어. 안 붙을 수도가 있거든. 하지만 반대로 귀신이 붙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몰라. 나한테 귀신이 붙어있는 거. 근데 이 사연자는 귀신이 붙었다는 게 그게 바로 몸으로 온 거야. 근데 어떤 일반인들은 귀신이 붙잖아. 자기는 붙은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일반 평범하고 똑같은데? 귀신이 붙게 되면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대신 내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다. 본인은 모르지. 나 때문에 됐는지 귀신이 내가 붙었는지 어떤지 모른단 말이야. 자,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제보자분이 밑에다
거기한테 또 이렇게 한마디를 적어주셨는데, 주작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이 새끼가 가 아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믿고 있습니다 하며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생하시는 또치와 마이콜님 항상 조심 또 조심하세요. 예, 조심 또 조심할게요. 저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까 얼른 나가야 될 것 같아요.